안녕하세요. 예. 요 시간은 이제 상강이죠. 예. 언어 편입니다. 보통 이제 그 언어 영역이 이제 수능에서 처음 시작하죠. 첫 시간에 언어 시험을 잘 못 봤을 때의 어떤 다른 데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영수,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가, 언어를 어떻게 자기 뜻대로 풀었는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수학이나 영어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아니면 재작년도 마찬가지죠. 언어 시험을 보면서 중간 정도 수험생들께서 아, 나 이 끝났다. 중간 정도 보다 보니까는 재수를 생각한다.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편에서 기분 좋게 풀었을 때 아쉬움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언어 편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언어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강의는 다른 데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1등급에서 3등급은 큰 차이가 없다. 응?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단 말이야. 다른 데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 갖고 어떻게 하면 언어 영역을 푸는데 실수를 최소화하는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언어, 영어, 수학.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특징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요런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수능이 발표나면은 보통 이제 각 언론기관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올해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체감 난이도가 낮다. 입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에 느꼈던 거잖아. 근데 이거 발표하는 기관에서는 이분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본인들이 체감하지를 않고 체감 난이도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가 된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 본인들이 직접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러든지 아니면은 보통 아마도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간접적으로. 그죠? 그럼 이렇게 가야죠. 학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표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치 본인들이 본 것처럼 자 올해 수능은 체감 난이도가 이렇습니다. 요거는 아니라고 본다. 저 표현이 우리가 언어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언어 파트가 이제 네 파트가 나오는죠. 언매나 화작은 이제 선택형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문학하고 비문학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이 필수가 되죠. 언매나 화작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문학편에서 여러분들이 문학편에서 우리 할 때는 요런 한번 생각을 하고 하세요. 감정이입을 해라. 응? 감정이입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화자라면 어떤 식으로 할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감정이입을 해서 특히 이제 문학 파트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야? 우리 비문학에서 똑같고 언매화작도 똑같습니다. 내 나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라는 얘기죠. 내 주관을 버리고. 그죠? 특히 언어편에서는 내가 화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죠? 감정이입을 하라. 요 훈련을 평상시에 해 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점수 이상으로 실력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다.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점수보다는 덜 나오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럼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할 때 이런 훈련을 좀 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어 파트에 국한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먼저 볼까요? 재심문 분석이 미비하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언어 파트가 시간이 남는 분들이 뭐 드물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새는 그 문학에 대한 지문도 길어지고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 재심문들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심문 분석이 미비하다. 재심문 분석이 지금 요거는 이제 급하게 풀다 보니까 어때요? 압박감이 있는 거야. 결국은 미비하다는 건 어떤 얘기야? 이거 객관화가 연결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객관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거야. 미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언어편을 하실 때는요. 시간보다는 연습할 땐 정답률 높이는 데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평 시간보다는 구평까지 연습할 때는 정답률 높이는데 포인트를 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언어 시험부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이 봤을 때 평상시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겠죠. 간절하게 붙을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체감 난이도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시험 문제도 어렵게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의 부족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심 분석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근데 연습은 이렇게 하시란 말이야. 평상시 연습하실 때 모의고사 갖고 연습하실 때는 자꾸 시간을 체킹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거 갖다가 몇 분에 끊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처음에는 정답률 높이는 그죠? 정답률 높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정답률이 높아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야. 자꾸 시간에 대한 먼저 포인트를 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정답률 높이는 훈련은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요걸 볼까요? 보통 우리 수험생들께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쉬운 문항이 나왔을 때 문제 잘못 읽는 실수를 강등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보통 이제 제시문이 있어요. 보통 여기 보시면 제시문이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 제시문이 길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가 나와. 문제가 나오고 선지가 나옵니다. 이 선지가 다섯 개 나온다. 그랬을 때 쉬운 문항일수록 자기가 선입견이 들어가.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쉬운 문항일수록 선입견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시문이 길게 나오고 선지가 나왔을 때 쉬운 문항일수록 선입견에 들어가고 문제 잘못 읽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어려운 문항은 누구나 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쉬운 거 틀리면 그 두 개 틀리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쉬운 문항일수록 문제 잘못 읽는 실수 많이 한다. 예. 내가 언어편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 풀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제시문을 갖다 놓고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지. 정답률은 90% 이상 됐을 때 90% 이상 자기 확신을 가졌을 때 그걸 정답으로 체킹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길러도록 하셔야 돼. 쉬운 문항일수록 문제 잘못 읽는 실수를 한다. 왜 그러냐? 시간을 세이브 시키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잘못 읽는 실수는 자기 선입견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답 정리할 때, 오답 노트 정리할 때 쉬운 문항 실수한 것들이 우린 이렇게 생각해. 야, 이건 내가 실수다. 그다음에 넘어갔단 말이야. 신경 안 써. 그렇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오답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내가 모르는 거 틀리면 알면은 맞죠. 알면 맞힌단 말이야. 이거 아는 거 틀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는 거 틀리는데. 그거 가지고 훨씬 더 고민하시라 그랬죠? 아는 거 틀렸을 때 어떻게 맞히는 거야? 내가 이거를 왜 아는 거 틀렸을 때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똑같은 룰을 범하면 안 되잖아.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모두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첫 강의, 둘째 강의, 셋째 강의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계속 공통적으로 해요. 오답 노트를 만드실 때 실수한 거 갖고 더 화려를 하라 그랬죠. 그죠? 더 화려해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는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 만들 때 실수한 게 또 실수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심리학적인 분석 왜 실수하는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선지 두 개 남기고 나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 보통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번, 2번, 3번, 4번, 5번 세 개 제끼고 이제 두 개 남아요. 그랬을 때 훈련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세 개 제끼고 두 개 남았을 때 훈련하는 방법.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 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5초, 10초뿐이 안 걸리는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 사고를 바꿔서 5초, 10초 다시 한다는 게 이 습관 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선지 두 개나 언어 같은 경우 대부분이 언어뿐 아니죠. 국어, 영어, 수학, 뭐 수능 전체 과목에서 뭐 수학은 차치라 하더라도 사탐, 과탐 전부 다 전체 과목에서 세 개 제끼고 두 개 남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만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도 등급이 확 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개 제끼고 두 개 남았을 때 선지 두 개 남기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이 다시 한번 확인 필요하다는 건 무슨 얘기야? 채점자 시각에서 가자 이거야. 나를 객관화시키자 이거죠. 나를 객관화시키자. 채점자 시각에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답이라는 게 90% 정도 언어편에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객관식은 결단력이다 그렇고 시험은 결단력이 중요하다. 제가 처음에 1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2번으로 바꿀 때는 확실한 자기가 근거 없으면 바꾸면 오히려 확률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요 부분이 문제를 잘못 읽었다. 요 부분이 표현이 잘못됐다. 그죠? 그런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선지 두 개 남았을 때
더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확인?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문제가 뭔지를 보는 훈련. 이 문제가 뭔지를 보는 훈련이 뭐야? 나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죠. 나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언어가요, 누구나 더 대부분의 학생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또 시간이 부족하고, 물론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10분이 남았어요, 뭐 그런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훈련을 많이 한 학생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빠듯하죠. 그렇죠. 그리고 1교시기 때문에 여기서 찝찝한 감정이 있었을 때 2교시, 3교시의 영향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실제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험장 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뭐 책을 갖다가 뭐 잔뜩 가져가. 그렇죠? 전부 다 이제 그 시험장에서, 특히 이제 언어부터 이제 해가지고, 책 가져가서 전부 다 시험을 봐. 뭐 책을 뭐 한 10권씩 가져갑니다. 그냥. 여태까지 봤던 거 다 가져가. 가서 안 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차라리 수능 시험장에서 볼펜 하나 가져가는 게 낫다. 그럼 남들 공부했던 뭐예요? 거기서 시험 직전에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산만한 상태에서, 그 긴장된 상태에서 책을 계속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나는 언어편을 이렇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가짐을 잡는 게 나는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실제로 한번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어편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시험이 끝났을 때 이제 다들 대부분이요 아쉬움이 있지요. 언어를 보고 나서 1교시 보고는 깔끔한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드뭅니다. 아쉽지. 그리고 항상 어때요? 시간이 부족함. 그랬을 때 2교시, 3교시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첫째로 여러분들께서요, 항상 그 훈련을 하실 때 제시문이 굉장히 길잖아.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 그죠? 특히 문학 파트에서는 감정이입하는 훈련, 이것도 사실 똑같은 거야. 내가 화자라면 이거 무슨 얘기야? 나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죠. 뭐 비문학에서 똑같아요. 문제 충실히 쫓아가는 훈련 똑같아. 화자기는 언매 선택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항이 쉽다 그래가지고, 왜 쉬운 문항이 나왔을 때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길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언어편 같은 건 시간의 압박감 때문에 쉬운 문항일수록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확실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확실한 근거. 확실한 근거를 어디서? 제시문에서 찾아야지. 제시문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문에서. 평상시에. 그죠? 그 훈련을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 습관이라 그랬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시문, 시간에 압박감이 있으니까 제시문 분석이 미비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제가 9월 모평전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간보다는 정답률. 그렇게 가시란 말이야. 시간보다는 정답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두개 2개 남았을 때는 항상 어떻게? 선두개 2개 남았을 때는 반드시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언어편이요, 언매하고 화작, 그 다음에 문학하고 비문학이 있습니다. 문학, 비문학,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제 34문은 4문항이 나오죠. 그죠? 나머지 이게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 이게 11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언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문법이고, 그저면 이제 화작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마찬가지죠. 언매나 화작에서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요새는 선지가 굉장히 길어졌죠. 선지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대전제는 특히 언어편에서 그래요. 언어편에서. 그 정답이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통과를 합니다. 이 전체를 통과해서 언매나 화작을 선택했을 때, 또는 문학이나 비문학 나왔을 때 전체를 통과를 해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야? 정답은 그 자체가 아우라가 있어. 그 자체가 빛이나. 갈등하면 조금은 더 모양이 좋은 거를 체킹하는 훈련 하세요. 갈등이 있었을 때 조금은 더 모양이 좋은 분. 그런 식으로 체킹하는 훈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매, 화작, 문학, 비문학 전부 다 똑같아요. 특히 문학에서 감정이입을 한다, 이거 똑같은 거죠. 나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죠. 나를 객관화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야?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죠? 비문학 문화도 마찬가지죠. 비문학을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어떤 제시문에서, 제시문이 나온단 말이야. 제시문에서 하나하나 맞춰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제시문의 근거와
선지의 근거고 마치는 훈련이 계속 습관화돼야 돼. 선지의 근거. 제시문의 근거가, 그러니까 선지를 했을 때 이게 제시문에서 찾는 훈련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평전까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답률을 높이는 훈련을 하시라.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오프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틀린 걸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답률에 따라서 1번을, 이제 아이들이 1번을 찍었는데 정답이 예를 들어서 1번이다. 2번, 3번 찍었을 때 아이들 그 당시에 심리 상태가 나오겠죠. 얘가 왜 2번을 찍었는가, 왜 3번을 찍었는가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항상 대전되는 데가 같은 얘기 계속 똑같은 거예요.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로 객관화시키자. 그죠? 객관화시키자. 근데 언어는 영어나 수학보다는 우리가 한글이니까 만만하잖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큰 전제에서는 풀만하단 말이야. 아쉬움이 있어. 그렇게 되겠죠? 접근하는 시각이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나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죠. 언어편에서는. 그죠? 그리고 제가 파트별로 얘기해서 언어에서 특히 많이 알고도 실수하는 유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강, 2강, 3강 다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일부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대부분은 동의를 하십니다. 아, 그런 것 같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계속 훈련하셔야 된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